요즘 보험시장에 핫한 어린이 보험과 30세 전에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 최강의 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안 보시면 후회할걸?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린이 보험 혹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에 비해 보험료나 보장료에서 매우 유리하게 가입이 되며 암진단금, 소외감,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등 그리고 수술비와 중복되는 여러가지 수술 특약들이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어린이 보험은 30세 전까지는 모든 보험사가 가입을 해주고 있지만 20세 이상의 성인분들이 굳이 조건이 안 좋은 성인 통합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요.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여 어린이 보험으로서 보험료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린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고요. 각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15세 혹은 20세 기준으로 하여 보장 한도를 더 넣거나 낮게 가입을 하곤 합니다. 현재 어린이 보험 1위는 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인데요.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에요. 지금 현재 마일드 가입을 하고 있지만 11월부터는 연기 조건이 생기며 기본 보험료 자체가 높게 구성이 되고요. 유사암 진단금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가 됐고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도 5천에서 3천으로 보장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는 그닥 큰 가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가성비가 좋은 롯데 손해보험이에요. 도담도담 어린이보험인데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인수 조건이 까다로우며 11월부터는 이 역시 연기 조건이 생겨 기본 보험료 자체가 높게 구성이 되고요.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신장질환,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이 낮게 구성이 되며 수술비와 납입 면제 부분도 밋밋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MG 손해보험이에요. 일반화 업계에 최고로 1억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1월부터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최고 5천만 원 얼마라고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본 보험료 자체가 매우 비싸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대형 B5 회사들이 보험료를 낮추며 어린이 보험시장과 어린이 보험시장에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상품이 개정되었으며 특히 멜치나 KB,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보험료를 대폭 낮춰서 많은 분들이 브랜드와 함께 보험료 가성비 그리고 보장면에서 매우 만족하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B5 회사들이요. 자 그럼 오늘은 남성, 여성, 25세 기준으로 어린이 보험의 최강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누누리 말씀드렸다시피 생명, 손해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유사암 진단금이 2천만원까지 한시적인이 아니고 쭉 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료로 30년나 90세 만기로 하여 남성은 31,638원, 여성분은 32,752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일반암 최고 1억이지만 제가 설계해드린 내용은 5천만원, 그리고 유사암 2천만원, 암치료비 특약 1천만원, 거기다가 요즘의 대세인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최고 5천만원으로 가입이 되며 납입면제 기능은 물론이고 유사암, 각기 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종양, 제자리암, 거기다가 D코드인 대장전망 내암까지 최초 1회까지 각각과 보장이 되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유사암 진단금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도양생명은 매우 공격적으로 계속 쭉 2천만원까지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양생명으로 암과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를 준비하였다면 KB손해보험으로 2대 질병 진단금인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 최고 2천만원까지 가입을 하시고요. 거기서 막간 플랜인 수술비 보험으로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거기다가 1호종 수술비, 또 거기다가 대한민국 1위부터 20위까지 가장 많이 수술을 한다던 다빈도 질환 수술비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관혈과 비관혈 구분 없는 112대의 수술비까지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면 매우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자 30년 나 90세 만기 무해지로 했을 때에는 남성 5만 835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여성분은 4만 835원으로 가입이 되며 동양의 가성비 좋은 암보험과 함께
2대 질병 최강자인 KB손해보험, 거기다가 수술비 보장까지 관여 비관여 구분 없는 112대의 수술비까지 함께 넣으시면 보장과 보험료 면에서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명보험의 도양생명과 손해보험의 KB손해보험 조합으로 했을 때는요, 25세 어린이 보험으로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30년납 90세 만기로 남성은 82,473원, 여성분은 73,587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보험료 대비 보장면에서 업계에 가장 좋은 최고의 플랜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병 후장에는 내후면도 좋지만 보장받기 매우 힘들고요. 가성비 대비 그닥 패스. 자, 보험료는 얼마 안 되는 자잘한 티켓들도 좋지만 굳이 보장받기 힘들고 쓸데없는 부분에 보험료를 낭비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자잘한 티켓도 패스.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암진단금과 유사암진단금, 그리고 그 다음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2대 질병, 거기서 파워풀한 수술비 티켓까지 같이 넣으시면 딱 50대랍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보험 그리고 어린이 보험의 최강 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한 주평은 최고의 어린이 보험은 동케이보험이 딱이다.